간식으로는 이 브레이브 퀸 요거트랑 이 초콜릿 한번 먹어보려고요. 이게 때르드 글라스라는 곳에서 나온 떼그리라는 초콜릿인데요. 이렇게 된 검정 포장 안에 9개의 초콜릿이 들어있어서 그냥 하나씩 빼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물 주기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브레이브 퀸 그릭 요거트예요. 제가 먹어본 요거트 중에서는 제일 꾸덕하거든요. 포장지는 이렇게 빨간색이랑 흰색이랑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맛은 똑같을 것 같아서 오늘 왠지 끌리는 빨간색으로 뜯어볼게요. 이거 너무 귀여워요. 그거 귀여워서 먹기가 아깝지만 그래도 맛이 궁금하니까 먹어볼게요. 얘는 이게 식물성 유지돼지에 카카오 버터가 넣어져서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맛이 궁금하니까 이것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달달한 밀크 초콜릿 맛이 나고요. 막 그렇게 엄청 달지 않아서 부담 없이 빼먹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오늘은 여기에다가 미니 에그인을 한번 해 먹어보려고 재료 준비해 봤어요. 간단하게 전자레인지로 에그인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요. 지금 전자레인지에서 꺼내서 가져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에그인헬인데 매운맛이 없어서 이 스리라차 소스도 뿌려줄게요. 잘 먹겠습니다. 이게 약간 토마토 수프처럼 되면서 진짜 맛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베이킹 제품들을 좀 샀어요. 아직 집에 좀몇 가지 있긴 한데 필요한 것들이 좀 있어서 조금만 사봤어요. 일단 이거는 박력 쌀가루. 제가 쌀가루를 이용한 베이킹을 좀 많이 해서 이거는 항상 필요하더라고요. 좀 남긴 했는데 다시 샀어요. 1kg짜리로 샀고요. 워낙 콩가루 들어간 디저트를 좋아해서 고소한 맛 내려고 볶음 콩가루 1kg 샀어요. 사실 이렇게 된 콩가루를 사는 거는 처음이어서 베이킹 할때 이거 많이 넣고 하면 어떤 맛 나올지 좀 궁금하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화이트 코팅 컴파운드 초콜릿이라고 빵을 다 만들고 난 후에 데코레이션 용도로 위에 화이트 초콜릿 얹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거 녹여가지고 초콜릿을 만들거나 초코 맛이 나는 디저트 만들 때 쓰려고 한번 사봤어요. 항상 다크 초콜릿만 사왔었는데 화이트 초콜릿은 좀더 달콤할 것 같아서 어떨지 좀 궁금하네요. 이거는 일반 밀가루예요.
사실 제가 항상 통밀가루를 썼었는데 찾아보니까 통밀가루랑 밀가루랑 베이킹 했을 때 결과물 차이가 좀 있다고 해서 맛이 얼마나 다를지 궁금해서 한번 이번에는 밀가루로 베이킹을 제대로 해보려고요. 보통 레시피들 보면 통밀가루보다는 밀가루 들어간 레시피들이 많아서 이거 넣고 만든 빵들은 어떤 기본적인 맛을 낼지 궁금해서 한번 사봤어요. 짠! 이거는 아이스크림 스쿱이에요. 여러 용도로 쓰려고 하나 장만했어요. 저는 베이킹 쇼핑몰에서 샀는데 마트 같은 데에도 이런 거 팔더라고요. 이 스쿱 사이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소 사이즈로 샀고 이거는 지름이 5cm예요. 이걸로 그릭 요거트도 떠먹고 아이스크림도 떠먹고 요리하거나 아니면 반죽 같은 거뜰때 이걸로 뜨면 예쁘게 떠진다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얼마 전에 저희 엄마가 귀걸이 정리하시다가 안 쓰시는 것들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모아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안 해본 스타일도 좀 있고, 좀 예쁜 게 있어서 유용하게 잘 하고 다닐 것 같아요. 이거는 링 형태로 된 귀걸이에요. 이것도 색깔이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무난하게 아무 때나 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색깔이 예뻐요. 엄청 오래된 거예요. 이 나무들.
라이브 네트? 유튜브. 아, 근데 너무 재밌어.